유튜브 친구들 안녕. 제가 고등학교 때제 사진, 여러분들이 자꾸 골격이 뭐 넓었다 컸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어저비 때 사진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거고, 이거를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와이셔츠 핏이 아예 틀려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꾸 뭐 성형수술 했다고 하는데, 뭐 그대로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내가 봐도. 여러분들 사진을 보고 판단하세요. 한번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일단, 이거 빡세다. 이거는 솔직히 수술했다고 할 수는 있겠다. 와, 이거는 빡세다. 야, 이거 좀 빡센데. 보이죠? 어저비인 거 보이죠? 나는 이걸 얘기, 거짓말 할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 자꾸 뭐, 어깨 뭐, 좁았었잖아. 아, 뭐, 어깨 넓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진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어깨가 좁았었어, 자. 저머리 유행했었죠. 모이칸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네. 저 때는 좀 약간 좀, 일단 이거는 좀 빡센데. 에리는 여러분들, 원래 남자가 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에리는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도 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고등학교 때 이게 나아요. 여러분들보다 나아요. 조용하세요. 제가 이게 근데 여기 얼굴 보면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때 눈이, 이게 한쪽 눈이 지금 이상해요. 여기 상처가 있는데, 제가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여기가 아직도 상처가 있는데, 이때는 되게 많이 부었어. 이때 많이 부었었고. 아, 이거 수술했다 할것 같은데, 이 얼굴 사진 보여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어깨 진짜 좁죠? 아, 자켓 저거 잘 나가던 거예요. 저거, 이거 미친 한정판이에요. 김 굽지 마세요. 이거 자켓 한정판이에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했어요, 이거는. 한정판이야, 한정판. 아, 키 작아요, 어머니니. 키 작아, 이건. 야, 이거 자켓 한정판인데, 새끼들아. 야, 이거 자켓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하세요, 그냥. 자켓 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조용하세요. 자켓 이 모르는 사람, 고등학교. 고등학교, 울산 컴퓨터 과학 고등학교. 야입니다. 저는 항상 머리 짧게 자르고 다녔었어요. 예. 항상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녔고, 머리를 기른 적이 없어. 항상 저러고 다녔어. 저 때는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을 때였지. 저 때는 장근석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예. 정경호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저 때는 근데 불만이 많았어요, 인생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되게 안 좋은 일도 많았었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회 불만이 되게 많을 시기였었어요.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교 때뭐 별로 굴욕 사진이 없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제가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양호해요, 사진이. 네. 이거 이상은 뭐 없죠, 여러분들. 솔직히 나는, 진짜 있는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온 거고, 이걸 뭐, 다른 친구들이 뭐, 퍼날라도 상관없는 거고, 저는 솔직히 뭐, 예, 자신 있습니다. 두발 자유였는데, 저는 항상 짧게 자르고 다녔었어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인다는데? 애들이랑 다 친하게 지냈어요. 저는 웃기는 걸 좋아해서, 다 이제, 항상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렇게 했었지. 중딩대 사진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중딩대는 오늘 안 돼. 오늘 너무 많은 걸 뿌렸고, 이 어조비 시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뭐 어깨가, 어?
어깨가 자꾸 넓었다고 막 하는데, 어깨가 넓진 않았습니다. 저 때도 사실 얼굴 사이즈가 지금이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어깨가 넓지 않았어요. 와이셔츠 입어도 그걸 끼지도 않았고. 야, 추억 여행이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때문에 추억 여행을 하네.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봐. 중학교 때 시절은 지금 여기 없어. 내가 존나 빡센 사진들 한번 보여줄게요. 빡센 사진들 보여줄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아, 이건 좀 빡센데. 이거는 좀 빡센 사진들인데. 일단 약한 거부터. 일단은 약한 거부터. 일단 약한 거부터 갑시다. 일단 약한 거부터. 이게 19살 때. 19살 때, 여러분들. 19살 때. 19살 때. 동네 휩쓸고 다닐 때. 아, 멀티는 잘안 됩니다. 제가 보이는 채팅만 볼게요. 이때는 뭐,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죠. 요때 에이프 타고 다닐 때, 혼다 에이프. 예. 이때는 뭐, 여러분들, 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방학 때, 진짜 이 머리 해보고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인가 중3 때인지 모르겠어요. 고1 아니면 중3이에요. 고1 아니면 중3 때. 네. 진짜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 머리가. 그리고 저거 하고 정확하게 이틀 만에 뗐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하냐면 실리콘을 붙이거든요. 여기 뒤에. 내 머리에 실리콘을 붙여서 해요. 그 머리에 하는 거. 그래가지고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못 키우겠다 하더라고. 네. 야, 이 새끼, 네가 축구 선수야, 이 새끼야. 이러고. 야, 이 새끼, 니 축구 선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틀 만에, 예, 20만 원짜리 머리 바로 뗐습니다. 저거 하고 진짜 맞았어요. 엄마 똑 쪽팔려서 동네 시장을 못 가겠다 하더라고. 어쩔 수 없이 떼야지, 어떡하노. 저런 머리 처음 본다고? 이거랑 이제 존잘 사진 나옵니다, 여러분들. 저거 모이칸 한 상태에서 드래곤 레이어라고 있어요. 드래곤. 이건 또 끝나지. 예. 이거는 끝나는 사진이죠,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삭발이 제일 잘 어울려요. 머리 솔직히 삭발해가지고 저 정도로 잘 어울리는 사람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솔직히 삭발 저래 잘 어울리는 사람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보세요. 저는 삭발은 자신 있어요, 진짜. 다른 머리는 모르겠는데 삭발은 진짜로 잘 어울릴 자신 있습니다. 솔직히. 삭발은 딱, 진짜 당구공같이 이렇게 딱 이뻐요, 저는. 당구공같이 이쁩니다. 삭발은 괜찮아. 볼만해. 지금 삭발하면 대가리 더 작아 보일걸요. 그래서 삭발 해볼까 싶기도 하고. 저 때도 운동을 좀 이제 해보겠다 했어요. 그 살쪘을 때지, 저 때는. 내가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저때 상병이 아니었어요. 저 상병 계급장 달고 있는데, 상병이 아니었어. 그래서 저거 달고 들어갔다 욕 개같이 먹었지. 이 새끼 개 빠졌다면서.
예. 제가 21살 때 상병이었어요. 21살 때 상병이었어. 추억에 젖네, 여러분들. 옛날 사진 보니까. 10년 전입니다. 아니, 10년 전이네, 저기야. 어떻게야? 와. 10년 전이다, 10년 전이야. 말도 안 된다, 진짜.